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7.6도에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의 낮 기온 2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눈이 오겠고요. 내일은 주로 충남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1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눈 소식이 없는 동해안을 따라서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현재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3도, 대구는 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주 후반까지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